관세청이 연수구 아암블루 2단지에 통합 검사장을 짓습니다.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5곳의 세관 검사장과 2곳의 컨테이너 검색센터가 한 곳으로 통합되는 건데, 통합 검사장이 완공되면 통관 속도가 최대 3배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161만 TEU던 수입 컨테이너 물량은 지난해 172만 TEU로 늘었고, 같은 기간 해상 특송화물도 200만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항의 세관 검사 시설은 좁고 낙후돼 처리 용량이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에 관세청이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 2단지 부지에 세관 통합 검사장을 짓습니다. 총 사업비 1,156억 원을 투입해 9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5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통합 검사장으로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인천항 수출입 물량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고 인천항 인접한 인천항 인천국제터미널 및 인천시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수출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인천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합 검사장은 해상 특송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상 특송 물류센터와 고위험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는 컨테이너 검색센터와 관리 대상 화물 창고로 구성됩니다. 통합 검사장이 완공되면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5곳의 세관 검사장과 2곳의 컨테이너 검색센터가 한 곳으로 통합됩니다. 관세청은 통합 검사장이 완공되면 컨테이너 검색은 하루 최대 80대에서 160대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연간 1천만 건을 처리하던 해상 특송화물은 3천만 건 이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세관 통합 검사장은 내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